다시 돌아온 판석 씨의 아지트. 원래 오늘 고기를 생선을 낚았어야 되는데. 뭐. 내기에 진 판석 씨가 고기를 굽습니다. 이걸로. 아들이 건네는 건 뭐죠? 옛날에 했던 거. 아빠가 했는 거. 너의 눈에가 보고 알아서 이걸 만들었네. 재활용도 부전자전인가 봅니다. 고생했습니다. 아버지가 지은 집을 처음 봤을 땐 생각이 많았다는 아들인데요. 처음에는 아 무슨 이런 고물을 주고 와서 이렇게 사시나 왜 좀 불만이 좀 많았어요 처음에는. 근데 지금 보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아. 이렇게 고기도 꼬먹을 수 있고. 근데 봄 되면 되게 좋더라고. 이게 꽃이 피고 이러니까. 아까 따놓은 버섯으로 차도 우렸습니다. 이렇게 가족이 함께할 때면 빠지지 않는 잔소리가 있죠. 그래 이왕 하는 거 당신도 좀 깨끗하게 하고 좀 튼튼하게 좀 만드세요. 조금만 더 아버지 좀 신경 써서 이쁘게 지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. 어차피 나한테 물려줄 거 아닌가? 내가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이래 하다가 나한테 나중에 되면 이제 뭐 아들한테 아 그럼 여기서 서류를 뭐 도장을 찍어야 되겠네. 뭐든 가까이 보아야 진가를 알 수 있다지요. 이제 내 겁니다 이거 다. 어 방송이 나왔으니까.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? 이 기울어진 집 속에 얼마나 아늑한 품이 있는지를요. 언뜻 괴짜 같아 보이지만 한석 씨는 너른 품을 가진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.